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낚시 달인 방송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물고기의 습성에 대해서만 알아봤습니다. 물고기의 습성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 물고기의 감각기관이 생각보다 예민하다. 그리고 물고기의 습성을 알기 위해서는 물고기가 다니는 길 또는 머무는 곳 또 왜 왔는지, 산란을 하러 왔는지, 먹이 활동을 하러 왔는지, 그냥 스쳐가는 길목인지 이런 것을 파악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요약을 해드리고요. 지금 두 번째 시간에는 물고기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물고기는 일단 어종에 따라서 행동하는 반경도 다르고요, 서식하는 서식지 자체도 워낙에 다르기 때문에 물고기, 내가 잡으려는 그 물고기의 대상을 정확하게 파악을 함으로써 모든 채비들이나 바늘이나 뭐 낚싯대나 릴이나 또 원줄이나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물고기의 종류가 어떤 건지를 한번 알아야 됩니다. 가장 크게 회유성 어종과 정착성 어종, 이 두 가지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회유죠. 회유, 돌아다닌다는 얘기입니다. 막 빙빙 돌아다니는 물고기가 있고요, 특히 본류를 따라서. 정착성 어종, 한 군데 그대로 정착을 하는 그런 어종이 있습니다. 종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회유성 어종은 뭐 여러분들의 그 식탁에 워낙 자주 올라가는 고등어, 회유성 어종이고요. 뭐 방어, 뭐 부시리, 뭐 참돔도 회유성입니다. 참돔, 뭐 기타, 제주도에서 많은 한치. 자, 회유성 어종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한번 들어올 때는 군집을 합니다. 군집성이 있습니다. 군집. 그러니까 군집성이 있고요. 군집성이 있다 보니까 활성도가 높습니다. 활성도. 활성도는 어떤 말씀이냐면 덜 예민하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빠르게 움직이고 먹이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면 정착성 어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떤 어종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횟집에 가면 항상 보시죠. 우럭, 뭐 광어, 놀래미, 뭐 기타. 자, 정착성 어종을 락피쉬라고도 합니다. 바위에 가만히 붙어있다, 이런 의미를 띄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바위에 딱 붙어있는 이런 정착성 어종들, 위에서 봤을 때 물고기가 이렇게 생겼죠. 아가미 이렇게 딱 내밀고 작은 물고기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한 번에 달라드는 이런 락피쉬 종류들이 정착성 어종입니다. 그러면 회유성 어종과 정착성 어종, 워낙에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회유성 어종은 군집성과 활성도가 있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정착성 어종은? 자, 군집성. 그러면 정착성 어종은 어떤 성격이 있느냐, 어떤 특징이 있느냐. 군집성이 아니고요, 이건 단독으로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활성도가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회유성 어종들은. 예민합니다. 활성도가 낮죠. 예민한 어종들이 많다. 하나 더 예를 들겠습니다. 회유성 어종 중에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뭐 손맛에 뭐 대가죠, 콕콕 쳐박는 그런 느낌이 있는 뱅에돔. 이 회유성 어종은 긴꼬리 뱅에돔이죠. 긴꼬리 뱅에돔은 회유성 어종입니다. 하지만 정착성 어종, 뭐 일본 말로 구리 또는 그냥 일반 뱅에돔이라고 합니다. 일반 뱅에돔. 이런 뱅에돔, 같은 뱅에돔이라도 이 긴꼬리 뱅에돔과 정착을 하는, 바위팀에 정착하고 있는 이 일반 뱅에돔은 잡는 채비 자체도 다르고요. 이 말씀드렸던 회유성 어종과 정착성 어종의 그 특징, 활성도에서도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긴꼬리 뱅에돔을 대상으로 채비를 다룰 것이냐, 또는 일반 뱅에돔을 대상으로 채비를 다룰 거냐에 따라서 잡을 수 있는 확률이 현저하게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물고기의 종류, 회유성이냐 정착성이냐, 이거를 먼저 정하셔야 되고요. 또는 내가 잡으려는 그 대상이 어종의 대상이 도대체 뭐냐를 확실하게 정하셔야 됩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려는 이 낚시에 대한 모든 내용이요, 뭐 전문 낚시꾼으로 할 수 있는 그 대상을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완전 기초 대상으로 하는데, 그래도 완전 기초를 대상으로 하다 하더라도 처음에 낚시꾼이 뭐 고등어를 잡으려고 처음에 그냥 막 낚싯대를 쓸지, 아니면
정말 바닥에 붙어있는 광어를 잡을지 또는 벽면을 자꾸 따라다니는 뭐 락피쉬를 잡을지 이것도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낚시를 하실 수는 없습니다. 물론 전초도 낚싯대가 따로 있긴 합니다. 한데 낚시를 조금 더 즐기시고 재밌게 하시려면 또 많이 잡으시려면요. 손맛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많이 잡으시려면 낚시, 채비가 또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고기의 종류를 정해라. 일단 종류를 알아라. 정확하게 알아라. 어떤 어종이 있느냐. 그 중에서 내가 잡을 대상을 정해라. 어떤 대상을 정할지. 그리고 좀 더 나아가시면요. 물고기를 여러 종류를 잡다 보면 본인이 좋아하는, 선호하는 물고기 종류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루어나 일반 찌낚시나 뭐 미끼낚시도 다 전천으로 하지만 주로 하는 낚시가 뭐 에깅 또는 루어 낚시가 되는데요. 그 이유는 제주에 흔하고 1년 내내 할 수 있고 간단한 채비로 비린내 많이 내지 않고 막 가볍게 낚시하고 거둘 수 있는 그런 낚시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저처럼 모든 낚시를 좋아하게 되지만 결국은 내가 가야 될 방향이 딱 정해집니다. 어떤 분들은 뱅에만 주구장창 전문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뱅에는 낚시 모든 물고기 중에 그 모양이 있잖아요. 이렇게 방추형으로 생겨서 배 모양처럼 생긴 물고기가 가장 짧은 길이에 강력한 힘을 낸답니다. 뱅에가 워낙에 이렇게 유선형으로 생기다 보니까 이 뱅에가 주는 손맛은 정말 묵직하고도 아주 굵고 강합니다. 이 뱅에 손맛을 보신 그런 조사님은 또 평생 뱅에 쪽으로 다 채비를 바꿔갑니다. 근데 제가 추구하는 낚시는 어떠한 하나의 편중되기보다 그냥 즐길 수 있는 오늘은 항해 서귀포항에 한번 갔더니 사람들도 너무 많고 뭐 이렇게 막 밑밥만 뿌려대고 물고기도 잘 안 잡히더라. 그런데 오늘 저녁에 갑자기 우럭회가 먹고 싶다. 그러면 간단하게 전천후 낚싯대로 바닥으로 내려앉아서 가져온 미끼나 뭐 썩은 고등어라든가 미끼를 썰어놓은 걸로 밑에 있는 우럭을 잡을 수 있는 좀 대물 우럭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생활낚시 쪽이 어떻게 보면 가깝기 때문에 물론 전문적인 내용도 다루겠지만요. 가깝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몰아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낚시를 하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 물고기의 습성에 대해서 알아봤죠. 이번 시간에는 물고기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유익한 내용으로 정말 이제 낚시 입문입니다. 낚싯대를 구입하는 요령서부터 미리 어떤 종류가 있느냐, 원줄은 뭐냐, 뭐 낚시바늘은 몇 호가 있느냐, 과연 낚싯대 1호가 큰 거냐, 2호가 큰 거냐, 3호가 강한 거냐, 이런 아주 기초적인 그런 설명부터 또 재밌는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